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얼핏 보니까 카라 한승연 네. 소두 이렇게 써 있어서 뭐 소두? 소대가리? 아니 우리 승연이 왜 소대가리야? 왜 그러세요? 그 머리 그 소두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머리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머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 나왔습니다. 자 휴지 다섯 칸인데요. 두루마리 휴지 다섯 칸. 네, 휴지 다섯 칸보다 머리가 작으면은 소두가 되는 거고요. 휴지 다섯 칸보다 머리가 크면은요 그 지식이 아주 많은 이렇게. 아, 예. 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예 예, 예. 자, 휴지 다섯 칸입니다. 아, 모자라요. 한 바퀴 더 필요해요. 예. 아. 자, 결과 나왔어요. 네, 결과 나왔고요. 아, 자, 승현 씨는 어떨까? 자, 머리를 정말? 이렇게 해주시고. 예. 오늘따라 더 작아 보여요. 어떻게 긴장돼요, 이거? 긴장되죠. 자, 다섯 칸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다섯 칸. 무슨 짠짠짠짠. 오, 와. 야. 와. 네 칸 반이에요, 네 칸 반. 진짜 작긴 잔데. 야, 예. 예. 자. 자, 자. 그래요. 예, 우리 이윤 아나운서 시집 가야죠. 시집 가야죠. 자, 격파! 격파! 예. 알겠습니다. 희미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아무도 못 말리는 문제견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것은 서울의 한 주택가. 네, 안녕하세요.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녀석. 제보 속 주인공인 듯한데. 벚꽃은 지금 하이파이브잖아. 도대체 녀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사람은 잘 따르는데 좀 애가 이상해가지고. 내가요, 유별나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어쩐지요. 유별난 게 확실하다며 자세한 설명 대신 다짜고짜 자리에 눕는 아주머니. 아니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순간 갑자기 달려드는 코코. 아까 그 귀엽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단단히 화가 난 듯 짖기 시작하는데. 카메라 저리 가이. 비디 아저씨도 떨어져. 원수라도 만난데 강렬하게 반응하는 코코. 그러더니 결국 제대로 물어버렸다. 아니 도대체 뭐가 녀석을 이토록 화나게 한 걸까?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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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코코. 네, 누웠다가 제가 일어나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누우면 또 그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누우면은. 아주머니가 누우면 또다시 돌변한다? 이렇게 콩 갖고 와야지 콩. 역시나 바로 돌격 앞으로다. 아니 저기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누워있는 사람을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건지. 코코가 누워있는 사람을 지킨다? 평소엔 이렇게 얌전하고 귀여운 녀석. 문제는 누운 사람 곁에 누군가 다가오기만 하면 바로 공격한다는 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 지켰던 아주머니였는데. 물리셨어요? 아유,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일로와. 맴매. 맴매. 벌써. 빨리. 코코, 너 누가 그러래? 아니, 그게. 아, 블라블라블라이. 지켜줬다가 공격했다가 같은 사람이라도 오로지 누워있을 때만 지켜준다는 요상한 개 코코. 다른 사람이 누워있어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할까요? 근데 저희 가족만 누워있어봐서요. 다른 사람이 누워있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가족이 아닌 오늘 처음 본 피디가 누워있어도 지켜줄까? 슬쩍 옆을 지나가 보기로 했는데 어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는 녀석? 가족만 지키는 건가? 했는데? 아니다! 바로 달려들어 코코! 누운 사람 앞에선 녀석에겐 주인도 역시 경계 대상일 뿐이었다. 그래, 짖지 마. 짖지 마. 짖지 마. 짖지 마. 짖지 마. 코코. 오히려 낯선 피디한테